데니 노래자랑. 에이 빠라빠빠빠빠빠빠. 야, 좋습니다. 네. 자, 별님들은 그저 노래만 불러주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이제 동현 씨 거였어요. 왜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 진짜 노래하고 싶어서 그래요. 네. 자, 싱어게인, 네. 나도 국민스타 등등 네. 여타 오디션 출연제의를 뿌리치고 네. 데니 노래자랑만을 기다린 노래고수 별님들을 위한 코너입니다. 근데 우리는 네. 네, 데니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노래를 그냥 잘한다고 해서 만점을 드리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별님들도 주저 말고 자기의 캐릭터를 네. 보여주시면 네. 저희가 네. 뭐 점수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후한 점수 드리고요. 네, 데니 노래자랑 진행 방식은요. 별님들이 보내온 노래를 순서를 하나 순서대로 하나씩 듣고 점수를 매길 거고요. 데니 편말 하나당 50점, 총 100점이고요. 여기에 네이버 최첨단 시스템인 AI 클로버 점수 100점 매길 겁니다. 네. 자, 합해서 총 200점 만점이고요. 네. 최종 1등을 한 별님에게는 특전이 주어지는데요. 네. 첫 번째는 로또 포켓 선물 3개 네. 증정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선물들은 뭐지? 아, 일단은 비공개인가요? 네, 아직 몰라요. 아, 끝날 때 아니에요. 네? 그게 끝이라고요. 특전이 이게 끝이에요? 로또 포켓 3개?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뽑아서 드릴게요. 네. 자, 오늘 데니 노래자랑 노래 주제는 오프닝에서부터 쭉 이야기했던 그 주제, 바로 나만의 노래방 엔딩곡 부르기입니다. 저희와 다르게 별님들은 어떤 곡을 선곡해서 불러주셨을지 더 기대가 됩니다. 자, 어떤 노래들 나올지 기대해보면서 네. 사연 얼른 읽어볼게요. 네. 첫 번째, 닉네임 초보이지만 해보자 해보자 포기하지 말고. 네, 도전곡은 김주한의 You Are My Girl. 재밌다. 엔딩 노래라면 바로 이 곡이지요. 얼마 전에 슈즈 오빠들의 최애 김주환님의 Cause you my girl. 제가 평소에 노래를 잘 안 불러서 잘 못하는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음악 큐.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s. And when you're around I can't express the way I feel inside. Cause you are the one. I didn't know that you would mean so much to me. Girl, you're in my heart. I'm so thankful you were here for me. You are my girl.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안 돼. 아니. 한국 분이셨어요? 아니면 외국 분이셨어요? 제가 봤을 때 한국 분인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 네. 멜로디는 알아. 네. 그래서 가사를 보면서 불러야 돼서 네. 그 가사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발음하면서 부르는 I see you my girl. Cause the one day one day that I feel inside my room. 제가 봤을 때 노래를 아직은 이 노래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부른 느낌이었어요. 네. 아, 발음 킹정. 거기에 좀 아쉽네. 자, 그럼 클로바 점수 몇 점일지. 클로바 점수는요 73점입니다 오우. 공기 반 소리 반 좀 더 노력해보세요. 자, 그럼 총점 73점입니다 현재 좋습니다. 1위. 네. 다음 사연 소개해주세요. 네, 다음 사연은 이수영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 다닐 때 소개받은 남자의 앞에서 부른 노래 한번 불러봤습니다. 어색해서 코너 가서 냅다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을 불렀는데. 아니, 어색한데 이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니까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절 쳐다보는 게 생각이 납니다. 물론 한 달 사귀고 헤어진 사람입니다만. 오, 자신 있었나 본데.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간간히 떠올라요. 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이건 진짜 자신 있어야 부르는 노래 아닌가? 네. 자, 뮤직 큐.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rt, reaching a fever pitch, it's bringing me out the dark. Finally, I can see you crystal clear.
go ahead and sell me out and I'll lay your shit bare. See how I live with every piece of you. Don't underestimate the things that I will do.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rt, reaching a fever pitch, it's bringing me out the dark. 자, the scars. 아 여기까지. 자, 하나, 둘, 셋. 안 되니. 전 되니. 되니. 왜냐면 네 노래를 좀 열심히 네 들었던 것 같아요. 박자가 따따라라 따따라따라따. 그러니까 이런 좀 치고 빠지는 아. 또 쉴 때 쉬어주고 어. 아, 그래서 좀 노래 연습 좀 열심히 한 것 같으셔서 어. 좀 저는 한번 드렸습니다. 아. 저는 좀 아쉬운 게 네. 음색이랑 노래 실력은 참 좋았는데 선곡이 네. 본인 음색이랑 좀 안 어울리는 선곡이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약간 좀 약간 이런 노래는 약간 좀 소울풀한 그 좀 아예 좀 네. 허스키지 좀 그랬으면은 참 잘 어울렸을 텐데 아 다른 노래 선곡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클로바 점수는요? 85점입니다. 오. 나쁘지 않아요. 한 번 더 불러보세요. 어 그러면 제니 점수 50점, 클로바 점수 85점, 총점 135점입니다. 현재 1위. 1위. 네. 야. 다음 도전자 우리 닉네임 레몬 나르고 비카프리오. 나 뭘 뭔가 읽고 나니까 알겠네. 레몬 나르고 비카프리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렇죠? 도전곡은 서문탁의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오. 안녕하세요 데니 오빠들. 제 소울메이트이자 딱 한 명 남은 대학교 친구와 코노를 가면 꼭 마지막에 부르는 곡이 있어 사연을 써봅니다. 바로 서문탁 언니의 사결시, 즉 사랑 결코 시들지 않는 이라는 명곡이죠. 둘 다 좋아하는 가수가 서문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곡을 같이 불러요. 파트를 굳이 나누지 않아도 치고 빠지는 구간을 서로 너무 잘 알지만 매번 마지막 마의 구간은 서로 미루기 일쑤였답니다. 코로나 터지고 사는 지역이 달라지게 되면서 3년 동안 같이 듀엣을 못했는데 최근 오랜만에 만나서 노래방 끝곡으로 사결시를 친구와 함께 부를 수 있었어요. 마지막 고음까지 모두 쏟아내고 깔끔하게 노래방에서 헤어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불러본 사람만 알 거예요. 오빠들도 꼭 막곡으로 부르고 나와보세요. 스트레스가 모두 날아갈 거라 장담합니다. 자 그렇다면 노래 들어볼게요. 오, 시원시원하다. 어, 이거 찐 막곡이다, 이거. 우리 데니 네. 점수 하나 아, 둘 셋 데니 어 안 데니 네. 어떤 느낌이야? 너무 화가 나 있어요. 너무 화가 나 있고 네. 오늘 누구랑 싸웠던 것 같아. 아 그냥 화로 부르는 것 같아. 너무 같았어요. 화를 냈다.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엔딩곡 취지에 맞았다. 아 엔딩쯤에는 다 화가 나 있어요 원래. 원래 엔딩쯤에는 네. 파이팅이 있긴 네. 하죠. 네. 약간 그냥 냅다 지르는 이 스타일이 네. 어, 이 노래방 엔딩에 뭔가 적합했어요. 예, 저는 제니 점수 50점 드렸습니다. 클로바 점수는요? 88점입니다. 오. 박자와 음정에 조금만 더 신경 쓰세요. 어, 1위다 1위. 그러면은 총점 138점. 현재 1위! 1위! 야, 계속 바뀌고 있어요, 1위가. 네. 자, 다음. 네, 다음 사연. 네, 닉네임 서선아님. 90년대 데니쇼 지난 방송 이후 아련히 남아 진우션 톡톡아 버전 말해줘 버전 노래 부르고 소장하고 있습니다. 별님 그리고 햇님 달님의 멋진 실력에 보낼까 말까 고민을 하다 같이 즐기자 음악은 같이 즐기는 의미를 알게 해준 동해 은혁 오빠로 듣기 좋다고 나름 생각이 된 킬링 파트 보냅니다. 음악 괜찮아. 네 데니 안 데니 말해줘. 네 데니쇼 동해 데니쇼 동해 은혁 별님이 한 일부가 아닌 꼭 같이 해야 하고 즐거워지는 이 프로그램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해줘. 네 보내주셨네요. 말해줘로 라임을 맞추셨네. 네.
자, 그러면 노래 들어볼게요. 나에게 말해줘 사실을 말해줘 정말 네 마음을 보여줘. 에코 너무 쓴 거 아니에요? 에코 많이 말아봐야만 해. 오. Oh my 애정들만 이미 나 모든 걸 좋아하잖아. 언제나 말했잖아. 그렇지만 너는 듣고 있지 않잖아. 날 믿어줘 느껴줘 숨겨 나를 이제 내 안에 불러줘 날 알아줘 불러줘 받아줘 내게 이제 내 안에서 자유롭게 기대줘. 보여준 우리 사랑을 이룰 수 없다면 만날 수 없다면 나는 그 방법으로 미쳐버릴 거라면 할 수 있겠니? 오 그렇다면 이제 그것만 받아줘. 나의 사랑을 주인 잃어버린 나의 사랑을 내 맛을 깊은 보석 같은 사랑을 네 앞에 있는 여기 나의 사랑을. 몇 명이 같이 간 거죠? 좀 혼자 부르신 것 같은데. 몇 명이 부른 거예요? 좀 혼자 부르신 것 같은데 에코가 너무 세. 한 20명 같이 부른 거 아니에요? 에코가 20명처럼 들린. 자, 하나 둘 셋. 안 되니. 약간 랩이 약간 느낌이 어땠냐면 네. 랩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뭔가 궁시렁대는 느낌. 말하죠, 믿으죠. 말하죠, 말하죠. 야, 말하죠, 말하죠. 그나마 나 그 말 말 줄 알아. 그 과자 하나만 줘. 아, 자, 글로벌 점수는요? 71점입니다. 아. 당신의 노래를 들으니 정체가 궁금하군요. 아. 자, 총점 71점. 네. 하, 아쉽지만 현재 꼴찌입니다.